뜨거운 연기. 나는 여자라 그런가 그런 것만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울기 힘들거든요. 아까 사슴 같은 눈, 사슴 같은 눈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슬픈 생각 한다, 뭐 실연 당했던 생각 난다, 뭐 그러면서 눈물을 좀 흘린다 이러는데 남자 배우들은 눈물씬 할 때는 어때요? 동욱 씨 어때요? 네. 처음에 데뷔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는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정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무슨 뭐 부모님이 막 잘못된 막 그런 상상도 해보고 초창기에는 네,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노하우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에 빠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안약 같은 거 이런 거 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마음만 딱 잡으면 눈물이 나요? 이제 드라마 찍을 때나 영화 찍을 때는 그렇죠. 예. 연기를 할 때는 아 그래요?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연이 아니야 씨는 어때요? 눈물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렇게 보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 느낌들을 계속 기억해요. 맞아요. 그 느낌을 그때 느낌을 기억하면 훨씬 좀 수월하죠, 사실은. 약간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그거. 요걸 살려서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 자리 언제 어느 때나 감정만 딱 잡으면 눈물이 팍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동현주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겼다. 아, 그럼 아니 동욱 씨는 아는데 공현주 씨가 그렇다면서요. 아니, 공현주 씨는. 아니 왜 운전하면서 울라 그랬지? 운전하면서 울어요? 아니 배우의 얘기를 네. 하니까. 아니, 솔직히 동욱 씨나 저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 예? 가. 예. 내가 시험부에 지금. 시험부에 된다 이렇게 웃음이 나와. 아 그만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런 설정을 해주지 마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울라는 거야? 그런 설정을 내가 시험부야. 그래서 곧 죽게 됐어. 체중과다로. 체중과다로. 아주 힘든 거지. 응. 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냥 감정 한번 잡아봐. 슬쩍. 배우들이니까. 아니 근데 한번 잡아봐요. 운전하면서. 자. 자기야. 나. 만두 하나만 받지 마. 선배 하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니 당신을 위해서 당신 내가 먹는 모습 좋아했잖아. 당신 마지막으로 나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고 가고 싶어. 아 진짜 그럴래? 어, 자기야. 진짜 먹어야겠니? 먹고 죽어. 어제 혹시 글썽글썽해졌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어. 두 분을 네.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보고 제 마음이 아파서. 아 근데 정말로 사실은 네. 우는 연기 같은 것들, 슬픈 연기 할 때 진 빠지잖아요. 아 진 빠져요. 그죠? 나중에 머리 아프죠? 너무 힘들어서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특히 여인의 향기 같은 거 할 때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여인이. 네. 근데 좀 너무 애같이 울어가지고. 근데 좀... 그게 좋았어요, 그게. 아. 그게 원래는 막 너무 멋있게 울고 그랬었으면 별로 안 왔을 텐데. 원래는 동욱 씨는 나름대로 꿈꿨던 게 네. 어떻게 멋있게 울고 싶으셨는데요? 이게 그래도 좀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좀 흘리더라도 이게 표정도 조금 이렇게 어떤 유지를 해가면서 너무 애처럼 으앙 이렇게 우니까. 안 돼요 아버지. 그 사람 가만 놔두세요. 아버지까지 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제발요. 본인이 모니터하면서 어땠어요? 아 진짜 낯간지럽고 막 그리고 아 좀 저렇게 안 울 수 없나?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제어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어느 순간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진짜? 눈물 나게 그 정말
다이어트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다이어트는 진짜 힘든 거잖아. 먹고 싶은 욕만을 참는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본능을 억제하는 거. 제일 기본적인 욕구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다이어트. 예. 일단은 입대해서 16kg가 쪘어요. 그 70kg로 입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86kg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나름의 긴장이 풀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팬들이 저희가 18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연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팬들이 많으니까 간식 걸 너무 많이 보냈어요. 맛있는 군것질 걸. 그걸 그냥 버릇처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쪘죠. 근데 이제 병장이 될 때쯤에 딱 어느 순간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도저히 이 몸으로 이 상태로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덜컥하죠, 덜컥해. 진짜 덜컥하고 네. 와,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이러고 내가 TV에 나갈 생각을 말이 안 되더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그 촬영까지 남은 시간이 한 8주? 9주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9주 안에 식스팩을 만드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사실. 네.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든가. 그래서 그냥 저는 포기하고 그냥 될 때까지 하자. 그러면은 그냥 누군가 나를 해주겠지 이런 마음에 했거든요. 근데 완전 명품 몸이었잖아요.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태어나서 그런 몸이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요즘도 음식 같은 거 조절하고 그래요? 요즘에 다 먹죠. 요즘에 드시고. 네. 그런데도 어떻게 살이 안 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한번 그렇게 빼놨더니 근데 이제 그게, 대사가 좋아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렇게 비가 오면 뭐해요, 동욱 씨는? 저 스케줄 없으면 거의 집에 있어요. 아, 집에서요? 네. 아, 친구들 많잖아. 한참 놀 때 아니에요? 친구들 좋아할 나이인데. 그러니까 드라마 끝나고 나서 휴유증도 좀 있고. 아, 그리고 휴유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침? 피곤함?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누굴 만나고 이러는 게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상대방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요즘에 조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대하고 또 한 번도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참 관심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관심사는 여행이에요. 여행. 아, 그건 진짜 필요하죠. 네, 혼자 좀 어딘가 가고 싶다. 네. 아, 왜 못 떠나는 거야? 계속 일이 있어서. 진짜로 나름대로 그 이동욱 씨랑 친한 사람 중에 네. 아, 이 친구랑 진짜 여행 가고 싶은 친구다. 진짜. 그런 친구 있어요? 요즘에 군에서 만난 친구인데 진욱이랑 이진욱 씨. 아, 이진욱 씨. 진욱이랑 좀 많이 친해졌어요. 군에서부터 이제 저 또 진욱이가 바로 윗선임이어가지고 동갑이에요? 예, 저를 또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여행 가자 했는데 뭐 홍콩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같이 화보를 찍으러. 근데 아, 멋있었겠다 둘이.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냥 아무 스케줄 없는 없이 네. 저는 국내 여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붐이라도 붐도 친하다고 들었는데. 네, 붐도 친하고. 네. 붐은 끼지도 못했어. 붐은 그게 아니라 네. 너무 바빠요. 아. 그 친구는 어떻게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저나 진욱이나 그래도 작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그러면 만약에 진욱 씨랑 아무 스케줄 없이 네. 정말 일주일이 주어졌다. 일주일 전 주어졌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떻게 놀고 싶어요? 남자들의 휴식을 한번 내가 살짝 한번 이렇게. 난 이런 얘기만 해도 설렌다. 맞아요. 너무 설레. 상상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행 가기 전에. 일단은 저는 술을 좋아하고 이진욱 씨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셔요. 한 잔 못 하죠. 네. 그래서 못 가겠네요. 그냥 일만 해. 화보만 찍어, 화보만. 아, 얘는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안 돼. 아니야. 안 돼, 안 돼. 붐이 시간 되면. 붐이 시간 되면. 네. 너무 정신없지 않나? 좀 휴식하러 갔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있겠다. 근데 또 실생활에서 안 그래. 아, 또 그래. 야마다 사랑하는 첫그랑 격성. 뼈모다에서 뮤탈치 제이젠 안녕. 안녕. 오래돼서 뮤탈치 제이젠 안녕. 파워. 파워.
네, 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아, 저는 중간 광고를 진짜 하는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택시라서 중간 광고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거 실제로는 그 민호 씨는 안 그래요? 아, 실제로는 정말 생각이 많은 친구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상병이 됐는데 전역 준비를 하겠대요. 1년이 남았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1년 동안 매일 밤 아이디어 노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디어 노트를 한 대여섯 권을 만들어서 전역을 하더라고요. 와, 이 친구는 진짜 본받아야겠다. 동생이지만. 실생활에서 또 제가 모르는 걸 굉장히 많이 알아요. 뭐 차에 관한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자에 관한 그래서 훅 땡기네! 이거 훅 땡겨! 그래서 훅 보고 싶다? 이렇게 본받고 훅이 어떤 여자를 만나라고 보내줘요? 형! 여자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 있죠. 뭐 얼굴이 아니야! 여자는 뭐를 봐야 돼!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민호는 예. 그 건강함을 되게 생각해요. 네. 아, 건강한 여자?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쨌든. 네네. 그럼 동욱 씨는 생각할 때 여자의 아름다움은 뭘로 봤는데요? 건강이 아니라? 저는 좀 재미없는 대답인데 예. 저는 현명함? 아, 네. 현명함? 네. 지혜로움. 네, 네, 네. 주로 여자를 만날 때 동욱 씨가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내성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도 좀 뭐라고 해야 좀 약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잘 고백 안 해요. 안 해요? 네. 누울 자리 보고 밟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누울 자리 보고 밟았는 네. 거야. 왜냐면 그 나름 나도 네. 다치기 싫고 이쯤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순간이 딱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슬쩍 고백을 하죠. 동욱 씨는 여자친구 만나면 네. 스킨십은 어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면? 저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무척. 네. 아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스킨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손잡기. 네. 어느 정도 되면 더듬기. 이제 손잡아요? 손잡는 거는 뭐 글쎄요. 근데 사실 뭐 손잡고 이렇게 활보하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운전을 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그것도 한 몇 달 지나면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 운전하는데 너네 뽀뽀는 어느 정도 지나면 해요? 뽀뽀는 글쎄요 한 2주? 2주? 네, 뭐 2주 정도? 네. 마음이 정말 좋으면 네. 그리고 저는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해요. 네. 여자가? 아니 제가 귀여워서 이렇게 네. 그럼 여기 귀엽고 머리 쓰다듬으면 약간 귀여운 여자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지금까지 사귀었던 분 주로 귀여운 스타일 분들이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뭐든 귀엽게 네, 네, 네. 그러면은 애교 같은 것도 있어요? 동욱 씨예요? 동욱 씨도? 네. 어떻게? 그냥 뭐 목 뚝뚝할 것 같은데? 해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러면 드라마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다 선물 있다. 그럼 나다 이렇게 네, 나요. 나요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선물 있어요. 뭔데요? 나요. 그런 것도 해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막 그랬죠 저랬죠 막 이렇게 말도 그렇게 어떻게 혀짧게 네, 그 말해. 발음 좋은 이동욱이 네. 혀짧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몰라 아 왜 그래서 몰라 내가 술 먹으러 나가지 말랬는데 나갔잖아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저기요 나 집에만 있냐 저기요 동욱 씨, 네. 여자친구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송혜교 경쟁 상대로 네. 생각을 해요. 왜? 김태희 이렇게 이제 군대 선임이 아니에요, 제가. 선임이죠, 군대. 그게 아니에요. 아, 네. 제가 그냥 김태희다, 송혜교다 이렇게 아담하고 예쁘고 현명한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자. 이영재 씨 본명 말씀드릴게요. 이유미 씨. 이유미예요. 유미. 네. 동욱 씨, 나 이유미. 네. 동욱 씨, 왜 이렇게 오늘 늦은 거야? 미안해. 내가 진짜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싫어. 미안해. 아 몰라. 그리고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준이그가 좋아, 봄이 좋아, 내가 좋아. 야 그럼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한번만 느껴. 그럼요. 부부 잘했다. 지금은 여자친구 자리 공석이에요? 공석이죠. 나 지금 공석이구나. 아, 얼마나 공석이에요? 아 꽤 됐어요. 일단은 군에 있고 이러면서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 꼭 있어야 된대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친구들이 부럽죠. 주변에 팬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 챙겨주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다 챙겨주니까. 여자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팬들이 대신 해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킨십을요? 아니 그러면 네.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바빠도 네. 그때가 언제예요? 아 저런 모습 이렇게 막 전화 통화하고 그럴 때. 막 촬영하는데 짬내 가지고. 그렇죠. 네. 통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해라고 심심해서 전화했는데 아, 뭐 여자친구랑 같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급 쓸쓸해져요? 네, 쓸쓸해지죠. 그럴 땐 형한테 전화해요. 그럴 때는 형한테 전화하세요. 네. 아니 왜 그 자리를 탔네요? 아니 얼마 전에 그 힐링에 나오셨었잖아요. 네. 네. 그 동생 공개했잖아요. 네. 네. 아니 너무 굉장히 예쁜. 예, 나는 진짜. 오빠인데 아빠 같은 오빠야. 제가 그 방송이 나갔을 때 파리에 예. 있었어요. 아, 예. 돌아와서 동생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잘 못 만나다가 예. 진짜 오랜만에 이제 동생이랑 만나서 예. 동생이 뭐래 뭐래요? 그 방송 나간 다음날 예. 너무 의식이 되더라고요. 의식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예. 괜히 막 모자 쓰고 뒤집어 쓰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귀엽기도 한데 근데 네. 또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동생은 친구들한테 전화 진짜 많이 받았대요. 뭐라고 받았대요? 야, 니네 오빠가 막 이렇게? 아니 그 너 TV 나오는 거 봤다. 네. 니네 오빠 이동욱이었냐부터 해서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막 의식이 되더래요. 그렇죠 당연히. 혼자 지하철에서 괜히 막 책에다 얼굴을 묻고 귀엽다 귀엽다. 네. 동생하고 몇 살 차이에요? 저랑 3살 차이에요. 3살 차이. 지금은 뭐 하세요 동생은? 동생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무용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드라마 치료라 그래서 네. 그 연극도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네. 하는군요. 그런 것도 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동생은 오빠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방송이라 그런 거지. 방송이라 그런 거예요? 네. 막 반말하고 그리고 그래요? 야 그래요? 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리고 아니 여동생이랑 싸울 게 뭐 있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뭘, 뭘로요 여동생이랑?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막 라면을 왜 이렇게 끓였냐고 동생이 끓였어요? 오빠가 끓여줬어요? 제가 끓였을 때도 있고 뭐 동생 끓였을 때도 있고 막 그 별거 아닌 걸로 진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네. 상대를 서로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왜 이런 걸로 싸웠나? 철이 든 거지. 그쵸. 네. 철이 조금 든 거죠. 그래도 여동생하고 치고패고 싸우진 않았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니고 동생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엉엉 울고 막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모가 오시더니 너희 왜 그러냐고 근데 이모한테 울면서 막 이러고 서로가? 네. 오빠가? 아니 제가? 네. 그럼 이모는 또 너는 오빠가 너희가 지금 동생이 아니 딱 집에 남매예요? 네 남매예요. 그러니까 애틋하겠다. 애틋했어요. 아니, 난 이게...